저 왔어요. 조각가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무척 아득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미술 수행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크고 하얀 세탁비누와 유성 매직 그리고 각종 조각도를 준비해주세요.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비누의 앞면과 옆면에 포즈를 그려줄게요. 자, 이제부터 ASMR을 녹음했지만 엉망진창 개판으로 된 저의 ASMR 녹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외곽 라인의 스케치를 모두 도려내줍니다. 잘려나가느라 사라진 옆면, 정면 스케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옆에서도 보이는 열정적인 빨간 스케치 이외의 부분들도 모두 잘라내줍니다. 외곽선 라인을 모두 도려내 주었으니 조각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각을 시작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외곽 라인을 조금 더 섬세하게 깎아내주시고 대각선부터 깎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맹꽁이가 아니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생각하는 사람은 188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댕 선배님의 작품들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리얼한 나머지 로댕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구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그의 작품은 인상이 무척 강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다면 물티슈를 가지고 울퉁불퉁한 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왠지 모르게 어렸을 적 대중목욕탕에서 때가 밀리던 기억이 나네요. 표면이 한번 정리가 되었다면 내가 잘못된 형태를 깎아내진 않았는지 점검을 해줍니다. 이제 조금 더 작은 조각도를 들고 자잘한 형태를 묘사해주도록 할게요. 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지. 이렇게 조용히 방구석에서 조각을 하고 있다 보니 미켈란젤로의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조각을 하였다. 라고 미켈란젤로는 말하였지만 제가 비누 조각 안에서 본 것은 천사가 아니라 조금 심각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누 깎기만 몇 년 하다 보면 언젠간 비누 안에서 천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솔직히 이번 생에는 무리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손가락 탁탁 털고 주변을 정리해주면 생각하는 사람 완성입니다. 나름 명문 조속가 나왔는데 그렇게 뭐 잘 만든 건 아니네요, 솔직히. 왕따시마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뭘 그렇게 수줍게 앉아있는 걸까요? 살이 찐 건지 근육이 찐 건지 정확하게 경계지지 않은 근육의 쉐입이 이 작품의 가치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